지난 시간에 정책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고, 용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이라는 용어 외에 다른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을 했었고, 정책의 특성을 쭉 살펴보고 있었죠. 주체는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입법부, 사법부 다 포함이 되고, 또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단어가 이제 공권력이라는 말을 했었죠. 정당하다고 인정된 폭력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목표지향적이다라는 거, 또 인공성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결단,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기본 방침,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 모습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 결과는 어찌 될지 잘 알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 다음에 공권력이 발동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성 얘기를 했었고,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 바로 이 공익 또는 공공성에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성희롱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원 소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원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한하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 임플리케이션은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정책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우리 교과서 정정일 교수님 교과서 37쪽부터 보면은 정책의 구성 요소를 크게 정책의 목표, 그다음에 정책의 수단, 그리고 대상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뭘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부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죠. 정책의 목표는 우리가 특정한 정책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바가 어디냐,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를 보통 정부가 공표할 때 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또는 이 제도는 이 정책은 뭘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명시가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진술된 목표라고 해요. Stated goal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때로는 그 문서상에 공식적으로 공표된 소위 Stated goal은 문의만 그렇고 사실은 뭔가 다른 목표가 숨어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술교육 강사 풀자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뭐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실제 그 정규 그 수업 시간 중에 예술 관련된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음악 또 연극도 있었고 뭐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몇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예술 강사 풀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문 예술인들 중에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각급 학교에 파견을 합니다. 정부가 돈을 대고. 그럼 학교에서는 예컨대 미술 또는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을 도와서 같이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괜찮은 양질의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경험을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다양한 취향이 생긴다. 좋은 거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예술교육 강사 풀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을 예술가로 충원당을 하고 풀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정부가 돈을 대고 학교로 파송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공식적으로 공표한 목표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전문가들에 의한 예술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자라는 겁니다. 실제 목표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술가들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나가게 되면은 일정한 수입이 생겨요. 짐작이 됩니까? 이거를 문화부가 교육부를 설득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문화부는 예술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고안을 해서 교육부를 설득을 해서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됐다고. 근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서 예술 교육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문화부의 진짜 의도는 뭐 그것만은 사실 아니었겠지만은 중요한 의도는 먹고 살기 힘든 예술가들한테 수입원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어요. 정책의 목표를 만들 때 전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판단. 이것은 가치 판단이 되는 거죠. 무엇이 바람직하다,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은 가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차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사실 차원의 판단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정책의 목표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72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10월 유신 삼선 개헌하고 10월 유신 체제를 시작을 하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10하고 100하고 1000자를 써가지고 10월 유신을 해서 1980년이 되면은 100억 달러를 수출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소득이 1000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이거를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이런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 뒤에 있었던 전제를 생각해 보면은 우선 가치 판단은 뭐겠습니까? 가난한 것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아닐 수도 있어. 뭐 남을 먹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양지바른 곳에 딱 누워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시도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돈 그까짓 게 별로 안 좋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이런 옛날 어느 유명한 장군님의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가난한 거 돈 없는 거 안 좋아 우린 돈 좀 많이 벌어보자 그게 좋은 거다 라는 가치 판단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 모양 요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족교육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부터 우리 정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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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많이 했었던 정책인데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한번 결혼하면은 보통 5명 이상을 막 낳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선배 교수님 중에는 명절날 되면은 그 부모님 댁에 가면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그 가족 그냥 그 가정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남매의 막내야. 그런데 그 부인도 10남매의 막내였어. 지금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이겠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렇게 희귀하지만도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은 많은데 먹을 것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신속하게 경제개발하자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경제정책 막 운영해 나가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애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먹을 게 많아지니까 1인당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이거 별로 안 좋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덮어놓고 나오면 거짓가 된다라는 거죠.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둘만 낳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나. 그러지 말자. 그러다가 80, 90년대 돼가면은 이제 하나만 낳자. 딸도 더 좋다.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이 케이스는. 가족계획 정책은. 너무너무 성공적이, 지나치게 성공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아예 안 낳아. 결혼도 안 하고 아예 낳지도 않고. 그냥 그 돈으로 애 하나 놔가지고 먹여 살리려면은 이야 이게 뭐 대학 졸업 때까지 뭐 수억이 드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낳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근데 뭐 일단 아기가 있어야 그다음에 뭐 그 아기가 나도 동생 가질래 뭐 이런 얘기하지. 아기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애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정책. 2, 30년 전하고는 정말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인 거죠.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 60년대, 70년대는 가만 보니까 결혼하면 애를 막 줄줄이 낳아. 이거 안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했던 거고. 가만 냅두면 계속 낳는다. 먹을 건 타고난대. 그래가지고 계속 낳는다. 절대로 절절로 줄어지지 않는다 해서 정책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어도 내고 목표를 만들었던 거죠. 지금은 반대로 애를 너무 안 낳아.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텅 빌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안 좋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고 그냥 놔두면 절대로 결혼 많이 하고 아이들 많이 낳을 것 같지 않다라는 사실 판단이 있었던 거죠. 스크린 쿼터라는 것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외국 영화를 1년에 무작정 많이 상영하면 안 되고 그중에 일정한 날수 이상은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된다라는 쿼터제였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가만 놔둬 보니까 대한민국 영화관에 순 미국 영화만 걸리더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가치 판단을 했고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한국 영화가 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예전에는 한 5분의 2 정도 146일 이상을 극장에서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돼요. 아무리 한국 영화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영을 했어야만 됩니다. 이 제도는 물론 지금도 남아있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 영화가 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다라는 가치 판단.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국 영화가 저절로 잘 되나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사실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매매 특별법이 2004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이런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윤락방지법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2004년도부터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용어로 나오게 됐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 성매매 안 좋은 거니까 처벌하겠다. 아주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책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은 성매매 근절이 되겠죠. 그 가치 판단은 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그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 판단. 그다음에 사실 판단은 이거 가만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성매매가 없어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성매매 근절하자 이런 목표의 정책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책 목표의 기능은 정정길 교수님 책에는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 그 판단,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정책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된 수단을 실제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 집행이라 그럽니다.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해서 시행해 나가야 되느냐 그 기준이 된다, 지침이 된다. 그 다음에 정책을 다 시행하고 난 다음에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것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애당초 우리가 어디로 가기로 했었나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 목표와 그 가치 판단 이 이슈는 뭐냐면은 요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치 판 다음번 주제 그리고 그 다다음번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 작업이 되는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보면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수단 43쪽에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course of action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라는 건데 많은 경우에 정책이라고 하면은 대개 목표는 생략을 해버리고 이 수단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정책은 4대강에 만들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그냥 4대강 사업이라는 정책으로 지칭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 정책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면은 엄밀히 말한다면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자라는 목표와 수단을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일상적으로는 목표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생략하고 그냥 수단만을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무슨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 수단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 이제 인과관계 지식의 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열이 펄펄 나면서 응애응애 계속 울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병원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낮춰? 물수건으로. 뜨거운 물수건, 찬 물수건? 얘 말이 맞니? 찬물 수건으로 애기 닦아주면 되니?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옷을 벗기고? 옷 벗긴 다음에 찬물 수건으로 닦아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몸에 열이 나는데 병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홀딱 벗고 찬물로 샤워해? 아니야? 애는 샤워시키고 찬물로? 너는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몸에 열이 펄펄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열을 낮추기 위해서. 약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아프다, 뭐 감기 걸린 것 같다 싶으면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이제 그 온돌방 그 밑에 펄펄 끓는 것에다가 두꺼운 이불 깔아놓고 나를 눕히고 그 위에다가 숨 막힐 정도의 두꺼운 솜이불을 넣고 땀 쭉 빼라. 그래서 땀 쭉 빼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열이 내릴 거다라고 해. 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막 추우면은 열이 나면은 칭칭 동여매는 거야. 그리고 막 두꺼운 이불로 막 감싸놓는 거야. 이러면 열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과 병원에 애를 데리고 가면은 기절하시게 될 거야. 왜? 애가 열나서 데리고 왔는데 애 옷을 벗긴 다음에 찬 물수건 정도가 아니라 막 알코올로 그냥 막 찬 알코올로 막 해가지고 막 몸을 막 닦아 열 빼야 된다고. 할머니가 보실 때는 이놈들이 우리 손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두꺼운 이불 요로 푹 뒤집어 씌우고 펄펄 끓게 하나 아니면 차가운 물수건이나 알코올 묻힌 솜으로 애 몸을 이렇게 닦거나 목표는 같아요. 그죠? 뭡니까? 열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열을 내리게 하자라는 거라고. 근데 수단은 달라. 왜?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인과관계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단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책 수단의 선택은 인과관계 지식의 함수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체했다. 뭐 먹었는데 이게 걸린 거 같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 같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양 의학에서는 소화제 먹어라. 뭐 이런다고.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아니면 민간의학 뭐 이런 거에서는 네, 바늘 가지고 일로 와봐 해가지고 요 끝에 이렇게 탁 따버린다고. 그러면 서양의학 하는 사람 볼 때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어딘데 아프다는 사람한테 바늘로 막 피를 뽑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할 거고 반면에 동양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서양의학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서양의학은 그 증상에 대해서 고기만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프면 사실 거기를 공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보약이라는 게 그거잖아. 인체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디가 아프면은 거기를 직접 침을 놓는 게 아니라 뭐 딴 데다 침을 막나. 이런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배에다 직접 뭐 침을 꽂고 이런 거 아니다. 왜 이런 다른 수단을 선택하느냐. 같은 목표를 두고서 인체에 대한 지식 이 다르면 수단의 선택도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표에 대한 수단을 잘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 대상자 또는 대상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타겟 그룹이라고 하죠. 정정일 교수님 책에는 46쪽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정책 대상자는 크게 우리가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앞에 보는 이 표, 그림은 나중에 우리가 정책 과정 중에서 정책의 수정 또 변동 얘기할 때 이 그림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정책의 대상자 또는 뭐 대상 집단이라고 할 때 두 부류로 구분한다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익, 혜택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한다. 이 정도만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제 마지막으로 정책의 종류 그리고 유형이 있는데 정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할 거냐에 대해서는 딱히 뚜렷한 정답이라 그럴까? 누구나 동의하는 이런 분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질적, 기능적 분류로 보면 예컨대 뭐 크게 보면 바깥으로 향하는 대외정책,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국내정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교육정책, 주택정책 이렇게 뭐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많은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빠지지 않고 소개되어 있는 분류가 이 로이라는 사람이 제시했었던 분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이의 분류가 뭐 그렇게 아주 멋지고 기가 막힌 분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이걸 소개를 하고 있고 다른 건 없어도 되게 로이의 분류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합니다. 교과서에는 5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로이는 정책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배분 정책입니다. 배분이라는 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 이익 또는 서비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책은 대개 배분 정책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사회 간접자본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규제 정책이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 중에 일부에게 행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한하느냐? 그 제한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또는 반드시 이거 해 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규제 정책이라고 하고 이 규제 정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볼게요. 세 번째로는 로위의 분류 중에 세 번째로는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대개 복지 정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재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데 누진세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되죠. 누진세가 어떤 개념인지 알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율 자체를 또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준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이 제로가 돼. 그 다음에 그 위에층 사람들한테는 세율이 예컨대 5%. 그러면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이 10%.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율이 15%. 그러니까 세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 자연히. 그런데 세율 자체가 또 증가하게 되면 수입 총액도 많은데 세율 자체도 더 높아진다 하게 되면 내는 돈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느냐?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돈 좀 내놔라.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래서 누진세가 바로 그런 거고 뭐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구성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로이 자신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개념만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선거구 제도라든지 또는 정부 조직법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는 내각 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국회는 상원, 양원, 하원, 양원 시스템인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지만 국회는 또 그냥 단일화, 단원 시스템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선거구 제도라는 거는 뭐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선거구를 작게 만들고 그 대신 거기서 1등 한 명만 뽑아. 중선거 또는 대선거구제라는 거는 선거구 자체를 구역을 넓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예컨대 1등과 2등을 다 같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들자 하는 거죠.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 정도로 좀 바꾸자라는 논의가 그 종종 있어 왔는데 그 중요한 취지는 지역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맨 민주당 사람들만 되고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는 맨 그 새누리 한나라 뭐 옛날에 민정당 이런 사람들만 되니까 이게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진다. 이걸 완화시키려면은 1등과 2등을 같이 뽑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여당과 제1야당에서 같이 국회의원을 되니까 전라도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국회의원, 경상도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국회의원 다 같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구현은 되고 있지 않죠. 자, 규제 정책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 노트 9쪽인가요? 예, 거기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참고로 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과 김태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 김태현 교수님은 규제 정책의 도사입니다. 도사. 문자 그대로 도사예요. 실제 학문적으로나 실제 정책적으로나 그 탑 클래스 넘버원급 그 전문가니까 김태현 교수님한테 더 많이 배우고 나는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적 규제는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본원적인 활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진입 규제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가는 것을 아무나 못 한다라고 막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닥터 킴. 김 박사 닥터 킴 다시 번역하면 의사 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 함부로 막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칼 들고 쌍꺼풀 수술하러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입을 막는다라는 거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칼 들고 사람 배를 째고 바늘로 꼬맬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것. 이게 진입 규제인데 각종 인허가제라든지 직업면허. 뭐 예를 들면 택시 운전, 버스 운전 함부로 아무나 막 하게 내버려두면 큰일 날 수 있겠죠. 또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들, 이 요리에 대해서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만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퇴출 규제라는 것은 반대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에이 나 이거 하기 싫어. 돈도 별로 못 벌어. 나 그만둘려. 못 나간다라고 막는 것이 퇴출 규제입니다. 이것도 진입 규제 일종으로 치고 수입 규제라는 것은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거를 이제 그 무역 용어로는 쿼터라고 합니다. 임포트 쿼터라고 하는데 수입 규제. 지금은 많이 자유화가 됐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수입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특히 소비 제품 같은 경우는 외국 수입품 이퀄 호화 사치품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많이 가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치약도 지금 LG화학의 전신인 럭키에서 만들었던 화이트 치약이라고 있습니다. 색깔이 하얘서 그냥 화이트였어. 그거 하나였어. 딱 하나. 그런 수입 규제를 왜 가하느냐. 수입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국산 이 잘 발전하도록 장려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규제를 가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가격 규제라는 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버스 요금, 기차 요금, 전철 요금 이런 거 시장에 그냥 맡겨놓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결정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죠.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너무 비싸지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철도 요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실제로 지금 그 코레일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철도 요금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이게 눌러가지고 있었던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공공서비스 요금 규제라고 합니다. 뭐 그 이발소 또 목욕탕 요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희소한 자원의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거. 희소한 자원. 돈도 희소한 자원입니다. 돈의 값, 간단히 말하면 금리 같은 것 있죠. 은행에서 금리, 이런 것들 정부가 함부로 막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아파트 분양가격 같은 경우도 자유화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아르바이트 할 때 여러분 시급,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 시급 얼마? 요즘? 응? 얼마? 얼마? 5천 원 안 돼. 5천 원 살짝 밑이야. 이것도 조금 올랐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예전에 4,300 얼마인가 뭐 이러다가 지금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주는 돈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아무런 규제 없이 내버려 두면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르바이트 자리는 별로 없어. 그러면 야 너 한 천 원만 받고 해라. 이래도 할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력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가격 규제가 되는 거고. 품질 규제, KS마크라든지 표준화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헤어드라이어를 만드는데 콘센트에 꼽는 이 플러그가 두 개잖아, 그죠? 왜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아이, 한 세 개는 돼야 멋있지. 라고 해서 나는 세 개를 만들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한 네 개는 돼야지 해서 네 개를 만들어.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면 충분하지 해서 하나를 만들어. 어떤 사람은 막 이따만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요만하게 보이지도 않게 만들고 그래. 그러면 물건 만드는 사람들마다 벽에 꽂는 그 플러그 사이즈를 모양을 다르게 막 만들어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 벽에 콘센트 구멍이 저렇게 있으면 안 돼. 오만 잡다한 걸 다 꽂을 수 있게 다 있어야 돼.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실제로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같은 데 하다 보면은요. 이 나라에서 맞는 그 플러그가 다른 나라 가게 되면은 안 맞아. 그래서 어떤 데는 호텔에 아예 요거 꽂는 게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가 없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티플러그라는 거 사갖고 가가지고 일일이 다 끼워봐서 맞는 거 꽂고 막 이런 불편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 야 니네 함부로 만들지 말고 딱 표준화된 규격대로 만들어라. 네 눈에 아무리 이게 이상하게 보여도 요거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제. 이게 품질 규제가 되는 거고 또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 뭐 독점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이건 다음번 주제할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고 담합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라는 거는 손상될 우려가 대단히 높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돈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야 이건 정말 소중한 가치지라고 인정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공장 폐수 처리하는 거 또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든지 뭐 그린벨트로 그 건축 함부로 못하게 규제하는 거 이거는 깨끗한 환경 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돈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규제라는 거는 일터에서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가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막 일하다가 막 손가락 잘려나가고 막 위에 벽돌 떨어진 데 막 머리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컨대 건축 현장 같은 데는 꼭 이 작업 안전 뭐 헬멧 같은 거 꼭 쓰게 하라든지 또 먼지가 많이 나는 이런 곳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꼭 쓰게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규제가 되고
소비자 안전 및 보호 규제, 대표적인 게 소비자들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위해 제품에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위험한 물건 같은, 위험한 성분으로,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음식이나 또는 애들 장난감이나 이런 거 못 만들게 하는 것들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가 되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마약 금지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약 같은 거 막 하다 보면은 마약 하는 사람들이 뇌가 빵꾸가 나고 막 그 사람이 완전 바보가 되고 또 건강도 해치고, 그러니까 못하게 규제하는 거고, 또 안전벨트 의무화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아 귀찮게 이걸 벨트를 뭐하러 해, 그러는데 잘못하면 안전벨트 안 하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크게 다치니까 정부가 차에 타는 사람은 반드시 해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강화가 돼서 앞좌석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뒤에 앉은 사람들도 다 하게 돼 있죠. 그죠? 시내에서도 다 하게 돼 있죠. 안전벨트 다 하게 돼 있죠. 이런 게 소비자 안전 및 보호 규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이제 아기를 데리고 우리 차, 새 차 하나 뽑았다. 드라이브 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핸들이 있고 여기가 앞좌석이야. 얘가 이제 뒷좌석이 되겠죠. 자, 아기가 이제 한 뭐 한 6살 됐어. 아기를 안고 타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운전한다. 그럼 엄마는 아기 안고 어디 타요? 사이 좋다고 해가지고 옆에 앉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뒤에 앉으면 어떻게? 안고 앉아? 요새 카시트라는 것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아기들 전용 의자, 자동차 탈 때 카시트를, 아기 의자를 이렇게 놔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놔야 될까요? 자, A와 B. 어떻게 놔야 되나? 응? B? B? 여기다? 아기를 이렇게 앉혀? 요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사실 정확히 말한다면은 기준은 이겁니다. 아기가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나 하는 거. 그게 기준이 되는데,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목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못 가눈다 하면은 A로 해놓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가다가 보통 이제 사고가 나는 게, 물론 뒤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앞으로 가다가 앞을 들이받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쭉 가다가 탁 받으면은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B에 앉아 있어. 그럼 아기가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확 쏠려버리겠죠. 받으면은. 근데 목을 만약에 목, 어른은 그래도 아야 이게 목 좀 삐었다 하는 정도가 되지만 애들은 잘못하면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가다가 급정거해도 이 뒤에 카시트가 받쳐주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친절한 김종석이었습니다. 그 간혹 가다가 신혼부부가 아기 데리고 차 샀다고 드라이브 하는데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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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안전벨트 해도 그래. 이거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인간 에어백이야. 엄마를 위한 인간 에어백.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제로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그 같은 유학생 부부 중에 한 분이 남편은 안전벨트를 했는데 여자 그 부인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옆에 앉아서 가다가 그냥 동네 사거리, 동네 사거리, 시내 넓은 데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거리에서 그 신호등이 고장 난 바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추돌 사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와, 나는 그 차가 이렇게 찌그러진 걸 봤는데 앞이 고장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수석 유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튀어나와가지고 머리로 이걸 받아버린 거예요, 앞유리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유리창은 이게 저 중간에 그 필름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팍 하고 안 깨져버려.
끈적끈적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금이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된 채로 이렇게 앞으로 이만큼 머리통만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거를 사람 머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안전벨트 꼭 해야 되겠죠. 애기 앞에 들고 타면 정말 큰일 나겠죠. 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규제, 소비자 안전 및 보호 규제고,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뭐 머리에 구멍이 나네 안 나네 해가지고 데모 막 할 때 한창 그게 뜨겁던 그 시절에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있었냐면은 경찰에서 그 촛불 시위 주동자들 체포한다고 조계사에 몰려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동자들 중에 일부가 조계사에 숨었다는 거야. 조계사가 종로 2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조계사는 어쩌면 우리나라 그 불교 중에서 제일 그 지배적인 종단이 조계종이고, 이 조계종의 국회로 치자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분이 그 총무원장이라는 분입니다. 총무원장이 타고 나오는 승용차를 경찰이 입구에서 딱 세우더니만 검문하겠습니다 하면서 너 트렁크 열어봐라 하면서 밑에 막 뒤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계에서 발칵 뒤집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저 양반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기독교 장로라고 뭐 서울시를 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뭐 이러면서 했던 게 심기를 막 건드려 오다가 대통령 되더니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니고 분명히 총무원장이 타고 있는 차라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열어봐 해가지고 막 했다. 이거는 심각한 모욕이다. 니네가 니네 목사님한테 그러겠냐 뭐 이러면서 김수환 추경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해가지고 막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범불교대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 구체적인 명칭이 뭐 실제 명칭이 뭐였냐면은 헌법 파괴적 종교 차별 철폐를 위한 범불교대회였어요. 종교 차별. 불교냐 기독교냐 뭐 원불교냐 카톨릭이냐 아니면 종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전개될 뻔했는데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공무원 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편향하면 안 되는 걸로 법을 바꿔놨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라는 거죠. 노무현 정부 이후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 채용할 때, 모집할 때 이제 그런 거 없죠. 학력 이런 거 기재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 출신이냐, 뭐 고졸 출신이냐 이런 것을 서류상에 아예 기재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대졸자와 고졸자를 능력이 아닌 단지 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차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거죠.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 차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것들도 여기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겠지만은 옛날에는 모집 광고에 보면은 대개 어떻게 나왔느냐. 남자는 자격 조건 해가지고 남성, 남자는 뭐 군필 내지는 면제 이렇게 돼 있고 여자는 용모 단정한 자 이렇게 쓰여 있었어. 여자 경우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 이것도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여성을 외모로 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하게 이렇게 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청소년들을 음란물이나 외설물 또는 지나친 폭력물로부터 보호하자. 그래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화라든지 또는 뭐 드라마라든지 또 뮤직비디오는 그 등급 부여를 놓고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왜 그러하냐? 애들한테 막 벌거벗고 별짓 다 하는 거라든지 또는 막 칼 가지고 막 망치 가지고 막 피 튀기는 이런 것들을 자꾸 노출시키면 애들한테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이미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그런 것 좀 본다고 뭐 크게 나빠지진 않겠지만은 애들한테까지 그러면은 순진해야 될 애들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고 이상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이거는 돈벌이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이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규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정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멈추도록 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정책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강조했듯이 정책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앞에 공공,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용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정책하지만 사실은 퍼블릭 팔러시, 공공정책이야. 그러면 이 공공정책이라는 것이 지향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보통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앞에 있는 인자 6개,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이 중국에서 온 학생들 몇이 있는데 이런 해석할 수 있겠나? 사실 뭐 아주 쉬운 한자 6개 갖다 놨는데 똑같은 걸로만 사람이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무슨 말일까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하는 거는 그냥 생긴 게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옷 입고 돌아다니고 뭐 돈 벌고 뭐 이러면 그런 걸로 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실존적인 차원에서 현실에 그래 사람이야 인간이야 이건 뭐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이건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거는 실존적인 차원에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서 왜 이런 그 한자를 소개했느냐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공공정책이라는 것이 정부가 뭐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이게 공공정책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진정한 공공정책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래도 뭔가 특징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제일 중요한 특징이 공익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정책의 특징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의 특징 중에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결정과는 다르다. 그런데 그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공익 또는 공공성이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우리 선배 한 분이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그 참 우습지도 않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냥 일과 다 끝나고 자고 있는데 그 말년 병장이 갑자기 밤중에 새벽에 한 두세 시 됐는데 막 들어드리면 고함을 막 지르다는 것 완전 무장해가지고 다 뭐 연병장 집합 이러더라는 거였어. 아이씨 자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군대에서는. 그래서 챙겼고 나와서 그랬더니 막 트럭에 다 뭐 하고서 그러는데 가서 나중에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말년 병장놈이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지고 술 퍼마신 거라 동네 술집에서. 근데 동네 술집에서 술 퍼마시다가 동네 청년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주워 터진 거야. 몇 사람한테. 분하니까 이 자식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소대원 다 깨워가지고 가자 뭐 나를 따르라고 뭐 이렇게 왔던 거야. 병장의 명령이라고 소대장의 명령이라고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다 그게 정책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한창 뉴스에 오르고 있는 전두환 씨가 옛날에 장군으로 있을 때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광주 지역의 그 대학생 시위를 빌미로 해가지고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 그때 뭐 특공 공수부대도 막 투입시키고 하여튼 막 그런 명령을 내렸어.
그 당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어서 법적인 권한은. 그런데 그런 명령이, 그런 지시가 과연 제대로 된 정당한 정책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 권력 욕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정책, 정당한 지시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정책이 정말 진정한 공공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추구해야 될 바가 공공성 혹은 공익인데 이 공공의 개념 또는 퍼블릭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국가 혹은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두루 관련되어 있는 것.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공성을 구성하는 특징들 몇 개를 쭉 정리해 보니까 대충 이런 정도의 그 기본 속성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노트에는 없죠? 이게 빠졌죠? 뭐 요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공유성,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사용하는 것, 공개성, 여러 사람들에게 접근이 허용되어 있는 것, 개방되어 있는 것, 공중성,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공중이라는 말, 하늘이 아니라 여러 사람, 대중이겠죠. 둘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 관련성, 우리가 말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뭘 일을 할 때 우리가 공공자를 또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규범적 차원의 특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이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공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연예관 뉴스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공인으로서 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식의 얘기. 공인. 그때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공중파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그래서 공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 근데 공인이 공인다워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면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공익이라는 말이 우리가 공공 혹은 공공성 또는 퍼블릭이라는 말을 쓸 때에 규범적인 차원에서 본질은 바로 이 공익이 추구되는 것, 이거야말로 정책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익이라는 말이 단어는 쉬운데 사실 어떻게 확인할 거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주요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10쪽이죠. 강의 노트에 10쪽에 보면은 우리가 공익이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느냐? 우선 첫 번째가 보편화되어 있는 가치라는 건데 이거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두루 인정하는 두루 수용하는 그런 가치 규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공익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인정하는, 수용하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노인들을 좀 우리가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편화된 가치로 공익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정책이라면 아 공공정책으로서 규범적인 본질을 갖추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의 권익이라는 건데 예컨대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 또 대외적으로 나라 망신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창중이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지고 그런 이상한 일하고 돌아다니면은 한국 이미지 깎아먹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대한민국 저러냐 이상한 나라 다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은 제대로 된 공공정책이 아니겠다 이런 거고 나라의 이미지라든지 또 부 돈도 일단 많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부 경제성 및 공공재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해야겠지만 시장 실패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다수의 이익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다.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다수냐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냐 그 중에 99%냐 90%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다수의 이익이 포함되어야 되고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사회적 약 자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 분명한
공익의 요소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들을 적용할 거냐 하다 보면은 거기에 형평성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는 정책이라면 공익에 충실한 제대로 된 공공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연관돼서 나오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사이에 사실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부를 챙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일자리를 줘야 돼. 장애인들 일자리 주면 안 돼.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돼요. 나름대로 다 좋은 것들이야. 국가의 부라는 것과 또 장애인들의 그 복지라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서로 상충되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부분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공익에 관한 학설 요거는 간단히만 볼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무슨 학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정정일 교수님 교과서에는 뭐 공공성이나 공익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른 책들 이렇게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입장들만 네 가지로 추렸는데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딱 짚어 말할 수는 없고 공익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별되는 입장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규범설이 있습니다. 이 규범설에서는 공익이라는 것을 공동선이라는 개념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보는 이 후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슨 법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미 선험적으로 어딘가에 딱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선의의 소수인 또는 뭐 현자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그 뭔가가 있다. 이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게 규범설입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한테 넌 뭐 좋아하냐? 넌 뭐 좋아하냐? 하나하나 물어봐가지고 그거 다 합한 게 공익? 노,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익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실정법에는 없을 수도 있어. 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혹은 잘 몰라서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그 선의 소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미처 알아내지 못해가지고 실정법에는 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뭐 자연법이라는 말과도 비슷한데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실정법을 초월하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긴 한데 이 대단히 반민주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뭐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나는 현자다 하고서 나는 양심 있는 현자다 하고서 내가 보니까 공공선은 이거다 공익은 이거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현자인지 사기꾼인지 어떻게 할 거야? 선험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객관성 또는 구체성이 결여된다라는 그런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고 과정설이라는 거는 공익을 선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거 어딨어. 그거 다 해봐야 아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집단과정. 집단과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쨌든 뭐 얘기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흥정도 하고 이러면서 사후적으로 나타난다. 미리 알 수 있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 산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그 집단 과정 혹은 정치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거 더 좋아.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 사적인 이익들이 폴리티컬 프로세스를 쭉 거치면서 이렇게 조율이 돼서 결과적으로 탁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라는 것과 구별되는 선험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공익이 있다는 건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것이 좀 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뭔가 선험적으로 확실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기준이야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정치 과정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그다음에 집단 간의 영향력이 불균형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시장 실패하면서 그때 정치적 시장 실패 얘기하면서 그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합리설이라는 거는 뭐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건데 아까 규범설에서는 똑똑한 양심적인 소수가 알아낸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합리설은 그게 아니고 인민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정치인들이 툭하면 하는 말 국민이 원한다면 뭐 국민이 웃는다 뭐 이런 거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걸 뭐 엉뚱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선험적인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다. 인민의 의지에서 발견된다라고 보는데 이건 역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해요.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너도 나도 툭하면 그냥 민심을 갖다 대는 거라고. 이게 100%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함부로 국민은 우리 편이다 이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국민은 뭘 니네를 욕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00% 확실하게 확인해봤더니 아니야. 오히려 말한 사람을 욕하고 있어. 그럼 창피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해. 근데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용이 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툭하면 국민이 웃는다, 뭐 국민이 원한다, 국민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라는 얘기죠. 뭐 당연히 기만, 왜곡, 조작 등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이익설이라는 거는 각 개인들의 단순한 합 이상의 나름대로의 인격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동체는 단지 개인들의 합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그 자체가 개인들을 쭉 모아놓은 것 이상의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독자적인 인격체로서의 공동체의 이익이 공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시각도 그 한계가 있는 게 정말 그러한지 확인이 어렵다고요. 정말 국민 개개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집합적 인격체가 따로 존재하는가? 그 공동체의 이익이 정말 뭔가? 이거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소수의 권력자 또는 독재자에 의해 가지고 왜곡돼서 자기 편한 식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독재자가 내가 인민의 뜻을 받들어서 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왕조를 뒤엎는 거 혁명한다고 할 때 내가 뭐 민심과 천심이 나에게 있으니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그 있는지 없는지 정말 어떻게 알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내가 하는 게 나는 뭐 천심을 받들어서 민심을 받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식의 소위 독재 또는 전체주의의 흐를 위험이 다분하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동체 이익설이 되는 겁니다. 공익에 관한 학설은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정책이라는 거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건데 그 전제가 사실은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시장 실패 또는 민간 실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이 시장 실패 또는 민간 실패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 입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개입한다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공복, 퍼블릭 서번트이기 때문에 사회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이 있다. 다시요. 첫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면 사회가 망한다. 이게 이제 시장 실패 혹은 민간 실패 개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만들어진 서번트, 하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이 시장 실패 얘기한 다음에 다시 나오긴 할 거예요. 시장 실패하기 전에 요것만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시장 기구, 보이지 않는 손 요것만. 경제학 개론 정도 또는 경제원론을 들었더라면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부분인데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일단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이기적이라는 표현과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만족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남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효용 극대화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내면서 이런저런 꿈, 욕망,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자원이 소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책 특성 일곱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공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떤 자원의 소모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써야 될 자원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무한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available resources, 가용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합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경제학을 선택의 학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이게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가 중학교 한문 시간에 막 맞아가면서 배웠던 기억이라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학문은 안성이고 소녀는 이로이니 일촌강은 불가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문은 난성, 이루기가 어렵고 소년 이로, 소년은 금방 늙어버리니까 일촌광음, 일촌의 광음, 빛같이 빨리 지나가는 일촌의 그 짧은 순간도 불가경,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정책이 자원 소모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했던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이 배분하는 것, 결정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렇게나 살다 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함부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효율성 개념도 되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시장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하고 시장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논리적 구조 다음번 주제로 들어갈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 이제 4장 논리적 구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그 파일 두 개를 보낼 두 개든지 어쨌든 두 페이지가 되든지 어쨌든 갈 거야. 어쨌든 두 쪽입니다. 그거를 프린트해서 갖고 오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죠?